중증세제 림파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옷 바로 이 옷인데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옷은 이렇게 말해볼까요? 이 옷은 예뻐요. 맨날 예쁘대. 그런데 이 옷은 린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원해요. 그리고 민소매예요. 팔을 없어요. 팔이 없이 민소매인데 민소매? 나는 민소매를 못 입어요. 팔이 굵어서 못 입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팔이 굵어서 뭐 민소매를 못 입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다 훌을 하나 넣어놨어요. 어깨 끝부분에 어깨에 완전히 끝부분이 아니라 어깨에서 한 2, 3cm 들어가서 셔링을 위에 살짝 잡아줘서 살짝 그거 같아요. 셔링을 살짝 잡아가지고 부피감이 있는데 좀 옆으로 어깨가 조금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면서 민소매라서 팔살도 살짝 이 훌로 이 풍성한 훌로 팔살을 좀 가려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무진장 예쁘고 날씬하고 귀엽고 섹시하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예쁜 옷이에요. 디자인 잠깐 살펴보면은 앞에 부분에 인바이어스로 목을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부분 이렇게 보시면 옆에 부분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요크, 그러니까 약간 앞판하고 뒷판하고 붙여서 이렇게 요크 같은 걸 넣어놨고 훌을 이렇게 밑에까지 살짝 겹치게끔 해서 훌을 달았어요. 훌은 끝부분을 말아박기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처리를 했고 우윗부분에는 셔링을 살짝 셔링을 넣었어요. 셔링을 살짝 넣었기 때문에 살짝 여기가 부피감이 살짝 이렇게 뽕긋 뜨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납작하게 떨어지는 것보다 약간 볼륨감이 더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뒷부분은 트임으로 고리 단추를 하나 넣었고요. 마무리로 들어가는 부분들, 훌 끝부분이 말아박기라든지 아몰 인바이어스로 처리했고요. 네크 인바이어스 처리했고요. 밑단은 말아박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꺾어 박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에? 디자인이 이게 끝이에요. 만들기는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 단계를 살짝 넘은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린넨 자체가 원단 같은 경우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단이 린넨인데 약간 광이 조금 있어요. 레이온이 조금 섞인 린넨인데 광이 살짝 있어가지고 굉장히 뭔가 고급스러워요. 훌 만들기가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여러분들 끝부분만 말아봤고 위에 샤링 잡아가지고 달아만 주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원단 굉장히 고급스럽죠. 린넨이라서 구김은 가요. 그런데 여름에는 린넨만 한 게 없죠. 시원하면서도 구김은 가는 대신에 살짝 광도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예쁜 린넨 원단이에요. 만드는 순서는 너무 쉬워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은 앞판 뒷판 고정하고 옆에 있는 작은 암홀 부분하고 몸판하고 중간에다가 훌을 넣어서 어깨 셔링 살짝 잡고 훌을 넣어서 달아주시면 되고 훌 끝부분은 말아박아주시면 돼요. 네크하고 암홀 둘레만 인바이어스 처리를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도 만들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만드는 영상 간단하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요척은 한마반, 시접은 제가 표시해 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돌아가는 곳에는 1cm, 뭐 직선이라든지 이 부분은 1.2에서 1.5cm씩 시접을 주시면 돼요. 자기와의 약속이니까요. 자기가 얼마큼 시접을 줬는지만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미싱할 때 굉장히 편해요. 자, 특히나 이렇게 곡이 심한 경우는 낫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낫지 표시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우는 데가 없이 딱딱 맞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낫지를 잘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자, 늘어나는 곳에는 심지나 다대테이프를 붙여줘라. 자, 여기 부분 목 부분은 무조건 늘어나면 안 돼요. 네크는 늘어나지 않도록 붙여주시면 돼요. 자, 앞판, 뒷판, 네크 부분을 지금 다대테이프로 붙이는데 다대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다 보면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대테이프를 가입밥, 그러니까 낫지를 조금씩 놓으면서 붙여주시면 예쁘게 돌아갈 수 있어요. 비바이어스나 바이어스를 대면 안 될까요? 그러면 조금 초보자들은 같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대 테이프를 써주시는 게 좋고요. 앞판에 어깨 부분에도 다대 테이프 붙여주시면 되고요. 남는 부분 끝부분에서 바이어스, 인바이어스 7감 3cm 정도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다 말아박으세요. 소매 끝부분 말아박아 주시고요. 자, 저는 미스막기, 넓적, 말아박기, 노르발로 말아박고 있고요. 말아박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밑에 부분을 당겨주시는 거예요. 위에 부분 말고 밑에 부분, 제가 왼손으로 꽈라 있죠. 저기 부분을 살짝 당기면서 지금 박아줘야지만 끝부분이 예쁘게 말아박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매 훌 부분에 셔링을 잡아줘야지 돼요. 제가 셔링 잡아주는 분 패턴에 표시해 드렸는데 셔링을 잘 잡아주셔야지만 어깨 부분이 살짝 푹 처지지 않고 살짝 웨이브진다고 할까요? 살짝 볼륨감이 살기 때문에 셔링을 예쁘게 잡아주시면 돼요. 왼쪽에서 당겨주고 오른쪽에서 당겨주고 셔링을 잡을 때는 양쪽에서 골고루 당기세요. 한쪽에서만 당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모양이 예쁘게 맞춰주신 다음에 몸판이랑 놓고 한번 고정을 해볼게요. 셔링이 예쁘게 잡혀야 되니까 모양을 보면서 잘 박아주세요. 자, 몸판하고 지금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 옆에 부분에 우리 진동 부분이 또 있어요. 그거를 한번 또 다뤄줄 거예요. 진동 부분 어깨에 지금 박는 장면이고요. 자, 어깨를 박았으면은 얘를 갈라서 지금 아까 훌하고 몸판하고 박았던 데를 같이 박아줄 거예요. 자, 어깨 부분은 넛지를 셔링 부분하고 그 부분을 잘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살살 박아주시는 거예요. 울지 않도록 살살. 목 같은 부분은 고기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들은 초보자들이 밑에를 찝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살살 박아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어깨에 끈, 제가 고리 끈 단추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고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실루프로 끈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실루프 끈을 뒤집어서 예쁘게 이렇게 뒤집어 주신 다음에 반을 접어서 길이 필요한 길이만 빼고는 이렇게 모양처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뒷부분에 트임 부분에다가 고리를 하나 달아 줄 거예요. 그리고 인바이어스를 치면 돼요. 자, 고리를 달아 주셨으면은 지금부터 뒷부분에 인바이어스 아까 3cm로 자른 바이어스를 대줄 건데 인바이어스를 할 때 당겨주면서 바이어스 부분을 당기면서 박아야지만 예쁘게 감싸져요. 너무 당기면 우니까 어느 적당히 살짝 당기면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겉에를 이렇게 먼저 한번 3cm로 쭉 박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시접을 바이어스로 이렇게 한쪽 부분 시접을 넘긴 다음에 바이어스 부분 윗부분에다가 0.2에서 0.3mm 정도로 스티치로 고정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시접을 바싹 잘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잘 감싸신 다음에 안쪽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보이시게끔 놓은 다음에 스티치 조기를 그 간격을 맞춰 놓으신 다음에 위에서 1cm 정도 안 되겠죠. 한 0.7 정도로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 울지 않도록 살짝 당기면서 박아주세요. 너무 당기면 안 돼요, 항상. 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짝 당겨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인바이어스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인바이어스 부분은 네크 부분, 암홀 부분 이 두 곳을 인바이어스 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단추 남는 거 집에 굴러다니는 거 하나만 달아주시면은 옷이 완벽하게끔 쉽게끔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살짝 울고 있는 부분들을 달래야 되겠죠. 다리미로 살살살 달려주시면 되고
린넨 면이라서 구김도 잘 가지만 다리면 잘 펴져요. 예쁘게 다려서 입으시면 이젠 끝. 자,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는 거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예쁘게 만들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입으시기 바라면서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더 쉽고 더 예쁘고 더 아름다운 옷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